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주도 상당히 뭐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예상이 되고 있고.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느끼 싫은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신저점을 계속 하회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업종은 유통업종, 그중에서 편의점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매크로 변수가 환율 그리고 금리 등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크로 변수와는 조금이라도 업종이 좀 무관한 그런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 업종,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경기방어주로 분류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 업종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양극화가 꾸준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실 소비자들의 가계 가처분 소득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명품의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 백화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상품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종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편의점 업종은 1인 가구 수의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고, 편의점 업종의 매출 비중이 식품이 약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의 판가 인상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편의점 업종도 이에 대한 일부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숫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편의점의 8월 동향은, 이제 편의점 업종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난 후 2020년 2분기부터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점포수도 순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2분기에 월 평균 6% 가까이 성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에도 7% 가까이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편의점 산업이, COVID-19 이후 편의점 산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 침체가 진행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개인 슈퍼를 운영하였던 부분을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변경한 것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8월에도 편의점 매출과 구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도 실적과 숫자는 잘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매크로적인 상황이 역풍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럴 때는 백화점보다는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편의점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의점 업종 중 이제 1위 사업자인 BGF 리테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3분기 매출액은 약 2조 4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8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 편의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4.5에서 5%로 전년 전분기 2분기 대비 5.5%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6월과 7월 대비 8월에 느끼셨던 것처럼 비가 상당히 많이 왔던 우천일수의 영향이 좀 적용이 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점포 수는 증가를 하고 있고 신규 점포의 매출 역시 기존 점포의 매출과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자회사였던 BGF 로지스와 푸드는 유류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분기에 들어서는 유가가 하락하고 식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해당 부분이 원가 상승이 좀 부담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실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GF 리테일 경우 수익성 개선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제 PB 상품의 원가와 집기들의 비용 상승이 올라가고 있지만 판가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상품의 믹스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의 PB 상품들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 그중에서 식품 쪽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식품의 매출 비중이 1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공식품 역시 업체의 판가 인상으로 상당히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2022년 7월에 들어서 이제 즉석식품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편의점 산업의 전체 매출 성장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제 리오픈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해당 부분과 함께 최근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런치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편의점 즉석 식품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편의점에 차별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BGF 리테일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BGF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편의점 업종에 대해 상당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초 목표했던 점포수 확대보다 더 꾸준하게 확대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위 사업자의 그런 굳건한 위치를 잘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점포수 확대하는 모습과 함께 유통업종은 방어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밸류에이션상 2023년 기준 약 12에서 14배 정도로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7배를 이제 웃돌았던 부분이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옴과 함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는 점은 이제 BGF 리테일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목표가는 19만 5천 원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특히나 주가가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퍼가 꽤 낮은 상황이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부분까지 짚고 왔습니다. 목표가 19만 5천 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